이청용 선수, 그러니까 황대현 선수를 사이에 두고 이청용 선수와 전종 선수 사이의 패스웍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. 네. 그 차이가 어떤 아까 하이원의 파워플레이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흘러들어갑니다. 대명 킬러 웰즈 일곱 번째 골 또 한 번 황대현 선수가 기록합니다. 네,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에게 정말 지금은 이 파워플레이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슛을 쏠 수밖에 없었어요, 대명 입장에서. 네. 그러면 하이원 입장에서는 슛을 계속 맞는 거죠. 수비가 정확하게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. 이한백석 골리 입장에서는 훨씬 도리가 없죠. 황두현 선수도 또 하나의 파워플레이 골을 정립했고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군요. 오늘 뭐 양팀 멀티골 기록한 선수가 이봉진, 황두현, 하이원의 이성진 선수도 있고요. 네. 그만큼 파워플레이 골 많이 나왔고